꽃은 안 피었지만 전부 이 밑에 알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러네. 그래서 원래 피었던 애들은 내년에 안 피고 내년에 이 애들이 올해 안 피었던 애들이 피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이렇게 보시면 밟아버린 애들은 고통스러워서 치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피어요. 그래서 가시다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머리 빠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애들은 작년에 밟아버렸기 때문에 치유 기간을 해서 이제 내년 후에 피워주는 거예요. 한번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실효되는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 그러면 저 우리 같은 거 다 심은 거예요? 뿌리 아니라 원래 소파 위에까지 피었어요. 아,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게 무슨 꽃일까요? 아,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보든 어떤 대중매체를 보든 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락지를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불갑사라는 곳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생지로는 가장 넓고 크다 그러죠. 이 요소요소에 문화해설사 선생님들이 지금 안내를 많이 하면서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어떤 규칙을 지키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향사화에 대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젊은 스님 한 분이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수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신도 한 분이 여성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절 앞에 있는 마당 한가운데 나무 그늘에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젊은 스님이 보고 너무 반해서 석 달 열흘 만에 향사병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래서 그분 무덤 앞에 피어난 꽃이 바로 이 향사화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꽃은 9월 중순경에 피고요. 꽃이 지고 나면은 바로 잎이 피는데 이처럼 그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애틋한 연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꽃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곳은 불갑사라는 곳이에요.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곳이고 제가 있는 이쪽 안쪽으로는 지금 대웅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백제시대 때 이게 창건이 되고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곳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백양사 말사라고 현재 나와 있고요. 백제 불교 도래지의 최초 불교지라고 지금 현재 남아있어요. 규모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것도 걸어가이소. 부산에서 오신 우리 소녀 네 분이 이쪽 상사와 꽃밭을 지금 따라서 가고 계시네요. 너무 아름답죠? 자, 많은 분들이 불갑사를 이렇게 다녀가곤 하는데, 되게 보면은 불갑사라는 절 밑에 쪽으로 이렇게 돌고 그냥 돌아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 그래요. 근데 이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이쪽 그 절터를 지나서 모퉁이를 지나서 돌아가면은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로 와봤는데 안 왔으면 굉장히 후회할 뻔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죠. 자, 여기는 불갑사의 모퉁이를 돌아서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자그마한 저수지가 위치해 있고요. 그 위쪽 산을 따라서 이렇게 또 상사와 군락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애틋한 남녀의 사랑을 끝내는 이루지 못한 간절한 어떤 그런 곡을 담고 있는 게 어떤 곡일까를 찾았어요. 근데 태은희 씨의 곡 중에 70년도에 발표한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